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랍 위험물 산업회사 강사 여승훈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부터 드리자면, 저는요, 울산에서 울산 위험물 전문 학원 원장입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장만을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오로지 12년 동안 위험물만 2006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까지 위험물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험물 실기시험 감독을 지냈고요. 그 다음에 자격으로는 위험물 기능사와 위험물 산업기사와 위험물 기능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위험물 기능장이 최상위 등급이라서 위험물 기능장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산업기사나 기능사에 대해서는 다 수업 가능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능사나 산업기사나 기능장은 각각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다 보유를 하고 난 뒤에 교육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현재 지금은 기업이나 대학이나 소방학교나 소방서에 위험물 추가하고 있고요. 당연히 학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방승진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게 뭐냐 하면 소방관 분들이 승진 시험을 칠때 위험물 안전관리법 한 과목이 그냥 시험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만 다루다 보니까 법이 굉장히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깊은 만큼에 대한 깊이도 크지만 범위도 넓고요. 대신 이 법이 우리 자격증 쪽에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법 부분에서 전문성도 조금 더 기를 수 있다 보고요.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그냥 이렇다 치고. 더 중요한 건, 왜 위험물 산업기사를 취득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보시면 제15조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그래서 제조소지요.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관계인은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각 공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 취급 관한 자격이 있는 자, 위험물 산업기사를 취득한 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된다. 이 말은요,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지만 영업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가요? 위험물 산업기사 없으면은 이 사업장들은 어떻습니까? 공장 못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따야 하는지가 이법 제15조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장. 답으로 위험산업기사는 어디에 쓰는 것인가? 과연 어떤 기업들이 활용할 것인가? 그냥 전부 다 알아보세요. 자, 석유화 관련 기업입니다. 정유라 그래서 기름 만드는 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K도 있고, S-OIL도 있고, GS칼텍스 등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 무조건 석유입니다. 위험물입니다. 그리고 정유 외에 나머지 석유를 이용해서 물질을 만드는 데를 다 석유화학 관련 기업이라고 하죠. 얘들도 취급하는 물질 전부 다가 위험물이기 때문에 위험물 자격증은 꼭 필요한 사업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조선소, 선박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물질들은 다 석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무조건 위험물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기업들은 단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수많은 협력 업체들이 있어야지만 이 기업들도 운영이 됩니다. 자, 이만큼 많은 기업들 역시 여기랑 일을 하려면 당연히 위험물은 취급을 해야 되고요. 자, 이렇듯이 너무나 많은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위험물 자격증 가지고 이런 협력 업체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요. 여기 기업들은 그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랑 있는 사람이랑 차이는 크겠죠.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위험물 산업기사를 취득한 사람만이 지원을 할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조금은 다른 개념이지만 공무원 시험 치시는 분들 가산점이 있습니다. 공기업 마찬가지로
가산점 붙습니다. 자, 요거요. 노후를 위한 대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자, 퇴직을 해서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은 나이를 보는 게 아니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선임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론 선임 외에도요, 법에서 또 다른 법의 조문에서는 위험물 취급할 때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너무나 강하게 의무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지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노후를 위한 대비로서 가지고 계시면은 이런 협력업체뿐 아니라 어떤 필요한 사업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조건으로 인해서 산업기사는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응시 자격이 있는데 위험물 기능사야 아무나 칠 수 있지만 위험물 산업기사나 기능장은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학력으로는요, 반드시 관련 학과여야 합니다. 2년제 이상 화공, 기계, 선박, 공업 경영 다 됩니다. 자, 이런 학과에 2년제 이상입니다. 졸업을 했거나 아니면은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자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3년제나 4년제의 경우에는 졸업을 했거나 아니면 전체 학기의 2분의 1 이상을 수료를 했을 때 응시 가능한 부분으로 조금 다르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실무 경력입니다. 이 현장이라면 거의 다 되죠. 화공, 안전관리, 환경, 금속, 기계 다 됩니다. 현장에서 2년 이상만 경력이 인정되면 위험물 산업에서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기능사라도 기능사를 취득을 한 후라면 경력이 1년 이상만 되면 되고요. 대신에 석유화학 쪽에 다닌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가 사무직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현장직이나 관련 경력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기능경기대회라고 있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지방과 전국에서 기능경기대회를 엽니다. 거기에 일단 입상만 하면 종목 상관없이 무조건 산업기사 칠 수 있다고 정해놨고요. 군경력, 자, 이게 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병, 포병, 운전병, 화공병, 심지어 의경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그 군 경력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론 2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훈련소를 제외하고요. 2년 이상이 된다면 이 병과들은 다 위험물 산업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대신 병은 지금 현재 1년 6개월쯤 경력이 되니까 훈련소를 빼면은 이 경력과 함께 군대 가기 전이나 군 제대 후에 6개월 이상의 이런 경력을 갖추면 응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기능사 따고 역시 군 경력도 1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기능사를 한 개 취득을 했다면 군 제대하기 전에 1년만 지나면 바로 응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참고해 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응시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기 요건이죠. 그 다음에 시험 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필기와 실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 자, 필기에는 일반화학 20문제, 화재예방 소화방법 20문제, 위험물 성질 취급,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포함해서 20문제, 60문제거든요. 이 중에서 8개 이상 맞추고, 8개 이상 맞추고, 8개 이상 맞추면서 총 36개 이상 맞춰야지만 합격입니다. 만약 세 과목 중에 한 개라도 7개 이하가 되면 이때는 과락이라 그래서
합격이 아니고 불합격이 되겠죠. 자, 실기의 경우 일반화학 있죠. 얘는 빠집니다. 이 두 과목에 대해서만 주관식으로 시험을 치는데 실기는 필답형 1시간과 작업형 1시간 반으로 그냥 똑같이 주관식 시험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를 실기에서 시험을 친다라는 구분이 필요하겠죠. 대신 실기는요. 얘처럼 과락이 없습니다. 그냥 전체 다 100점 만점에 몇 점?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위험물 산업기사를 강의를 하는 우리 배우를 하기에서는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기초화학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원소 주기율표 있죠.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주기율표를 이용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것이 모든 과목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기초화학은 시험 과목은 아니지만 무조건 알아야 되는 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강의를 합니다. 두 번째로 화재방, 소화방법 하고요. 다음에 각 과목당 이론 끝났으면 반드시 핵심 예제풀이가 필요하겠죠. 이 이론에 근거한 기출 문제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바로 이 강의 뒤에 핵심 예제풀이를 따로 해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험물 손질 취급입니다. 물론 법 포함해서 이건 마찬가지로 이 과목도 이론 끝나면 예제풀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일반화학 마찬가지겠죠.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화학은 실기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필기에서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관현도 기출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그냥 문제하고 답만 알려드릴 것 같으면 책 보죠. 말라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나왔으면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또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게 출제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얘와 관련된 출제 확률이 높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돼야지만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으로 이런 방법으로 수업을 해드린다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예제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자, 첫 번째 과목인 화재 예방과 소화방법에서는 입으로 불어서 촛불을 끌 때 어떤 소화방법인가 묻는 겁니다. 냉각소화는 물불에서 불 끄는 거거든요. 제거소화는 가연물을 제거하는 거고 질식소화는 산소 공급원을 제거하는 겁니다. 억제소화는 화학적 소화방법으로서 일단 반응을 억제한다는 개념이 되는데 자 촛불이 있다면 이걸 불었단 말입니다. 이 주위에 있는 공기나 산소가 사라진 게 아니죠. 초가 녹아서 촛농이 되어서 여기서 올라오고 있던 가연성 가스인 가연물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거소화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 과목으로는 과산화수소라는 제6류 위험물이 있거든요. 자, 6류 위험물은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산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가진 물질을 분해를 시키면 안에 뭐 있었다고요? 산소 있는 거죠. 산소를 빼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6류 위험물 분해시키면 뭐 나온다? 산소 나오겠죠. 앞으로도 6류 위험물은 무조건 뭐 나온다? 산소 나온다고 그냥 외워진다면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공자는 쉽지만 비전공자는 어려운 일반화학이라는 과목 중에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자, 반감기라고 하는 건 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제 보죠. 어떤 물질이 2g 있었는데 이 물질 반감기가 5일이라네요. 얘는 5일이 지나면 반으로 줍니다. 얼마 줍니까? 1g 되겠죠. 다음에 문제가 10일 경과했으니까 한 번 더 5일이 지나야 되겠죠. 그러면 총 10일이 되겠죠. 1g에서 또 5일 지났습니다. 반 줄면 0.5g 됩니까? 결국은 2g짜리 물질이 반감기 5일이 물질이 10일 경과하면 얼마 남는다? 0.5g으로 남아있겠죠. 답은 4번이 된단 말입니다. 얘들은 다 실제로
기출 문제입니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들을 풀어나간다는 거죠. 자, 이제 앞으로 위험을 산업기사가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이며 또 학습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제 경향 보시면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신경향 문제 추가가 있더라도 기존 기출 문제 비율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새롭게 나와도 몰라도 합격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필기는 크게 달라질 게 없지만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현재 추세입니다. 17년부터 2017년 제1회 실기시험, 2회 실기시험, 3회는 없거든요. 4회 실기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1회는 굉장히 관연도와 그 전년도와 뭐 거의 비슷 수준이었고요. 이제 2회부터는 1회보다는 이만큼 더 난이도가 올랐습니다. 합격자가 뚝 떨어졌습니다. 4회 쳤거든요. 예. 2회에 비해서 이만큼입니다. 자, 실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냥 문제답 외우신 분들, 이분들은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17년부터는 계속 새로운 문제 4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 출제를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물질을 못 푼다 하더라도 일단 신경향이라는 말은 기출 문제 그대로가 아니라 걔를 조금 각도를 바꿔서 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를 깊게 하지 못 풉니다.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까요? 자, 학습 방법은 필기의 경우에는 비전문자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반화 과목이 있죠. 그래서 조금 힘들겠지만 얘는 실기에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유리하고요. 물론 일반화학도 화학으로 친다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화학을 화학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퍼즐로 봅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고 저렇게 나오면 저렇게 푼다라는 개념의 수업 방식이기 때문에 전공자 비중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일반화학은 그대로 공부하면 된다. 그 다음에 실기의 경우에는 필기 공부할 때 필기 내용을 주관식으로 시험 치는 거죠. 그래서 필기시험 준비가 곧 실기시험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하실 때 깊게 체계적으로 하시면은 실기 충분히 커버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 역시 결과를 봤을 때도 공부를 깊게 하신 분들은 이렇게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세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 본 강의에서 저랑 다시 한번 만나시면 조금 더 예, 이런 거구나 위험산업기사가 충분히 아시게 될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